수십 명을 태운 버스가 하천으로 굴러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길이 끊긴 폐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서는 사고인데 안전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관광버스 한 대가 하천에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내부에선 손전등에 의지한 수색 작업이 위태롭게 이어집니다. 어젯밤 신도 40여 명을 태우고 교회 수련원을 다녀오던 버스가 폐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추락했습니다. 똑같게 해서 싹 돌고 보니까 길이 끊겼더라고요. 제대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도로 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버스는 옆에 도로턱에 올라탄 뒤 그대로 하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8명만 경상을 입었습니다. 쿵 소리 나면서 차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좋아. 사고가 난 폐고속도로는 통행이 허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표지판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 끝에 가면 그대로 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농쪽으로. 엄청 위험하죠. 옥천군은 지난 2003년 관리를 넘겨받고도 제대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방비로 방치된 폐도로가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